자, 오늘 또 사연이 와 있어서요. 제가 또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감동 있습니다. 사연이죠. 네. 제목만 딱 들어도 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어떤 거예요, 제목이? 제목이 물려쓰기. 아, 물려쓰기. 옛날에는 언니들이 많아서. 옛날에도 물려받고 물려쓰고 많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친정집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오래된 교과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언니에게 물려받은 책들이었습니다. 언니는 수업을 들으며 교과서 한쪽에 필기를 하는 습관이 있어 책이 지저분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공부 잘하는 네 언니가 허튼 말을 적었을 리가 없으니 잘 살펴보고 그걸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의 책은 정말로 공부에 보탬이 되었고, 4학년 사회교과서에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처음 본 저는 간첩을 잘못 쓴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간접이라는 단어의 줄을 긋고, 중간에 관련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 간접이. 네. 오, 그렇구나. 난 네. 또 하나 배웠네요. 자, 언니의 필기 덕분에 저는 여러 단어를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꼼꼼한 언니가 시험에 제출된 부분을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해 둔 덕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들을 집으로 가져와 고등학생 딸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책을 보자마자 공부 열심히 했네요 하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너도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고 또 강조하는 부분에는 별표를 달아봐봐 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딸아이의 교과서는 글씨로 빽빽해졌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의 우스갯 말도 적어와 함께 보며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보관해 놓은 언니의 교과서를 딸아이가 공부한 교과서를 소중히 보관하며 딸아이가 또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할때 건네 주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공부하라고 백 번, 천 번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좋은 가르침이 될 테니까요. 네, 아이고, 물려 써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저. 있는데, 네. 책은 아니었어요? 예. 뭐를 물려 받았어요? 아니요, 책도 있었는데, 네. 책에 진짜 이렇게 메모 이렇게 줄 그어놓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정말 시험 볼때 나올 때가 그쵸, 있어요. 요점 오, 정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그냥 거저 먹는 것 같아서 아주 그러네요. 좋았어요. 네. 저는 위에 언니가 있거든요. 물려 쓰었다기보다, 이제 제가 중학생일 때, 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5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중3 때, 언니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언니 대학생이니까 이쁜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언니 옷을 몰래 훔쳐서 입고 나가요. 항상 이쁜 옷을 입었어요. 그래, 언니 옷 입고 나가서 이제 나이트클럽 가고 아니, 뭐, 그랬죠. 그러진 않았죠. 네. 어쨌든, 언니 옷을 좀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랬구나. 네. 언니가 멋쟁이셨나요? 멋쟁이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어린데, 왠지 이렇게 대학생, 막 이렇게 성인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그럴 나이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어울렸을 수도 있을 좀 텐데. 컸을 것 같은데, 예, 옷이. 근데도 그렇게 입고 나갔어요. 네.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물려쓰기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종이 남은 거, 공책 남은 거 뒤에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꼬매가지고 연습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면지처럼 이렇게 붙여갖고, 호치키스 그렇죠, 박아가지고, 옛날엔 아니면 이제 그랬잖아요.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면지 이렇게 연습장으로 쓰는데, 저는 그 연습장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새 찢었어. 노트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찢었어. 근데 할아버지는 영문을 모르잖아. 그래갖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새 공책을 다 찢으니까, 혼났구나.
해초리 맞았어요. 아이고. 아버님, 할아버지가 여기 그 문지방 위에 해초리 응. 꺼내 갖고 와가지고 응. 해초리 맞았어요. 아이고. 억울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하네. 그런 뜻이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또 이렇게 뭐 생각 옛날 생각들이 좀 나네요. 네. 저는 그걸 찢어가지고 네. 종이 비행기 만들고 딱지 만들고. 그러니까 요런 거가 혼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저 연습장 이렇게 연습장 쓰고 싶어 갖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안 들켜야죠. 그러니까. 네.